안녕하세요. 무슨 아차입니다. 자, 리얼 라이프 RC 라이프. 정말 리얼한 차군요. 자, MU인데 우리에게서 슈퍼 MU. 이걸 구매한 지금 2년 차예요. 엄청나게 구매하셨죠? 지금 차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요. 모터, 피니언 이런 것들도 보시면 난리가 아니고 많이 지금 했던 제품인데요. 자, 개봉을 하고 우리에게서 드디어 모터 변속기에 대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서 모터 변속기를 구매했습니다. 자, 슈패스, 서패스라고 되고 슈패스라고 하는데요. 저는 슈패스라고 했는데 서패스라고 해야 되나요? 서패스. 자, 요 서패스 60A짜리 자, 모터. 자, 모터도 3300KV예요. 3300KV 모터. 그다음 피니언이 기본적으로 12T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16T입니다. 자, 피니언 32피치 내경 3.17 16T를 꼈기 때문에 3.17로 예, 3.17로 샤프트 내경에 내경. 자, 16T니까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셀로 될 때 한 45kg, 50kg인데요. 자, 브러시를 쓰면 60kg, 70kg. 브러시리스에서 이렇게 모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피니언까지 했으니까 한 75kg까지 진행 가능할 겁니다. 물론 뭐 점프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서 아스팔트 주행을 많이 하십니다. 아스팔트 주행했을 때 이 제품을 하실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쇼크를 보면은 이 쇼크이 제가 알기로는 피기백 쇼크 중에서 라쿠라린 피기백 쇼크인데 이 피기백 쇼크이 스프링이 호환이 되네요. 굉장히 강력한 스프링 쇼크거든요. 자, 스프링 쇼크도 호환되고 그 다음에 피기백 쇼크 때문에 강해요. 이게 쇼크이 여기 부러진 경우가 있어요. 위에 캡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볼랜드도 깨지는 데는 안 깨져요. 보시면 메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할 거예요. 자, 옵션 두 가지까지 같이 하셨네요. 자, 모터 마운트까지 해가지고 장착해서 좀 더 보다 나은 멋진 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뿅뿅님. 자, 업그레이드 제품 서패스. 예, 슈패스와 함께 피니온까지 업그레이드 거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기는 DX4입니다. 오케이. 짜잔.